일단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재밌는 영어 게임을 해볼 건데 먼저 팀을 정해야 돼. 넌 누구랑 하고 싶어? 나랑 하고 싶어? 맥이랑 하고 싶어? 어떡해. 너무 적극적이야 둘 다. 맥이랑 하고 싶어? 나랑 하고 싶어? 맥이랑 하고 싶어? 우준이 심각해 지금. 너 맥? 겹치진 않았어 다행히. 아니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 지금. 라니에 붙여 붙여. 알았다. 땡큐. 우리가 뽑기를 해보면 그 낱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건에 이렇게 다 선물에 붙여놓고 네. 그리고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네. 효과도 훨씬 더. 김치. 시스터. 야, 이건 뭐야?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와, 우주 잘한다. 슛. 읽어봐. 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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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싹스가 어디 있어? 아빠야. 아, 이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 다른 여기에서 삭스. 붙일 수도 있지. 이것도 삭스잖아. 네. 아, 좀 부드럽게 가자. 아. 화가 나셔가지고 안 가라는 것 같아. 네. 아, 좀 부드럽게 가자. 아. 야, 먼저 읽어야지. 읽어봐. 읽어봐. 아니, 이거. 이거 레디. 너무 신났어 지금. 어. 어떡해. 몇 시간만 같이 놀아도 영어 확 늘겠어요. 금방 늘겠다. 네. 그냥. T A B B L L E table. 오, 테이블 어디 있어요? 오. 잘한다. 네. sofa. 오. sofa가 어디 있어? 여기. 저렇게 안 잊어먹는다니까. 다 하고 준비했어? 응. 재밌어하네. 그러네. 오빠들 때문인 것 같은데. 굿. 너무 잘했어, 둘 다. 우주도 해줘. 성인이 돼서 언어를 배웠을 때는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한번 머리에서 겪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낱말 카드를 사물에 붙였을 때에는 그냥 바로 기호로 받아들여서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집에서 쿠키 만들 거야. 오빠들이랑 쿠키 만들 거니까 랑이는 오빠하고 마트를 좀 갔다 와. 랑이가 누구 오빠랑 갖고 가고 싶어? 너랑... 어떤 오빠랑? 랑이가 누구 오빠랑 갖고 가고 싶어? 너랑... 어떤 오빠랑?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걱정 너네.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맥은 주라면서 끝까지 뚜렷하네. 저희한테는 아직 되게 랑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심부름을 보낸 적이 없어요. 따로 랑이가 좀 좋아하는 오빠랑 같이 심부름을 가면 자립성도 좀 길러지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켜봤는데 흰 우유 하나 사오고 쟈 오빠가 먹고 싶은 음료수 하나 사고 랑이가 먹고 싶은 음료수 하나 사고 오빠랑 조심해서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둘이 다녀와. 조심해서 갔다 와. 아유 손잡고. 과자도 나왔는데 오늘도 탔다. 야, 오토바이다. 어머. 오빠가 저렇게 챙겨주면 되게 세상, 좋을 것 세상에, 같아요. 세상에. 랑이 신발 이쁜데? 어디서 샀어? 이거 신발 엄마 아빠랑 나만 셋이만 가서 샀어. 랑이야 덥지 않아?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몇 개 살까? 그런데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 아이스크림 사자. 오빠 썩을다가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먹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살 거야? 응. 혼남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너무 스윗하고 말도 너무 상냥하고. 이거 깔자. 먼저 만나야 되지 않나? 약간 지금 맥이랑 자기랑 있으니까 약간 나중에 지안이랑 자기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다. 그래? 자, 이거 한 장 깔아봐.
아버님 부쩍 지쳐 보이시네요. 아까보다. 히로유. 히로유. 저렇게 큰 거? 마냥 행복해. 이렇게. 일단 이거랑 다음에 뭐 사야 돼? 아, 뭐 동생 거 사이다? 아니. 오빠 마실 거 사야지 여기. 오빠 마실 거 사야지 여기. 어, 내 거 마실 거? 어, 오빠가 마실 거 하나 골라. 이거 나보고 마시라고? 응. 녹차인데? 응. 아니, 녹차라고 생각하지. 아, 귀여워. 요거랑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나 아이스크림이요. 그게... 혹시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밖에 양쪽으로 있어요. 따라와 봐. 아이스크림이... 와... 동생 것도? 아니면 이거 고르기 전에 저쪽에도 한번 볼까? 저쪽에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추억이 생겼어요. 맛있어? 우리 지금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어요. 니하오. 이제 우리 박물관을 갈 건데 허준 박물관. 와, 아니 근데 아 조금 색깔 달라요. 노란색이랑 아예. 이게 대형이 될 거예요. 왔다. 잔하고 랑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귀여워. 어떡해요?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잘 갔다 왔어? 야. 잘 갔다 왔어? 네. 안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네. 안 갔다 왔어? 구별 못 갔다 왔어? 너 잘 갔다 왔어? 쿠키만 걷었거든요. 쿠키만 걷었거든요. 진짜. 아, 걷다 쿠키만. 야, 이거. 너무 수고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굉장히 뿌듯해하네요. 신분 엄청 잘했어. 아빠 머리는 점점 더 잘하신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손 씻고 만들자. 이거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저게 반죽이 다 되어 있어서 우와. 만들어서 바로 오븐에 넣기만 하면 예. 네. 자기가 모양 만드시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세요. 난 하트. 나는 하트. 자,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블랙. 이거를 반죽을 잘해야지 쫄깃쫄깃해지는 거야. 핑. 이거 렛. 왜? 이거 해줘. 미끄러워져요. 어, 나야 하트 됐다. 이게 뭐야? 사과.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애플. 굿. 개구리 영어로 뭐예요? Frog. 그렇지. 뱀이야. 뱀이다. 스네이크. 스네이크. 여러 가지 촉감 발달도 그렇지만 하는 과정 동안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잘 안 먹는 것도 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면 잘 먹더라고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Everything. Everything? Yes. 원어민 발음. 랑이 오늘 처음 심부름 하는 거였는데. 오빠랑 갔다 와서 좋았어? 응. 어. 오빠랑 갈 때가 좋아? 아빠랑 갈 때가 좋아? 오빠야. 어? 아빠 진심이야, 진심. 울 것 같아. 화내지 마, 애가 말을 못하잖아. 쿠키다. 우와, 좋은. 역시. 저 쿠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먹어보고 싶어요. 햄버거. 우와, 아유, 많이 잘 만들었네. 진짜 재밌겠다. 공부도 되고 맛도 좋고. 아우, 잘 만들었어요. 짜잔, 귀여웠지. 우두똥, 우두똥. 우두똥 만들었대요? 똥이야. 우와, 여보 이거 봐봐. 여보, 우주똥이래. 너무 리얼한데. 잘 만들지 않았어? 영희야, 우리 한번 다디인지 보러 갈까? 보러 가자. 맛있겠대.
우주주 가자. 우주는 우주는 어떻게 우주가 따라간다 따라간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야. 오 대박이다. 와. 그래 우주 네가 거기 지켜봐. 우주도 아 우주도. 아 우주도 보고 싶어? 응. 어 예. 어 예. 와. 근데 오빠 전다 물도. 아 너 물 먹고 싶어? 응. 네? 다 먹었어? 뭐 먹었어? 뭘? 누가 줬어? 오빠가. 오빠가? 자, 랑이야. 네. 엄마 도와주세요. 네. 자, 우와. 쿠키맨. 성공. 랑이가 만든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 줘봐. 아, 이거. 그러면 이거 먹을까? 고마워. 그러면 이거 먹을까? 어, 고마워. 아빠 안 주고. 와우. 아, 이건 조금 서운하겠다. 네. 매고빵 깜빡하고. 매고빵 깜빡하고. 매고빵 줘야지. 매고빵 미안. 이건 네 거야. 매고빵 미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아빠한테 미안하다. 아빠 이거 판무지예요. 아유, 아유. 똥이네, 똥. 똥이네, 똥. 색깔이 없네. 우주. 어떡해. 우주, 우주. 야, 어떻게 똥이 우주. 자, 짠, 치얼스. 와. 맛있다. 오늘 오빠들이랑 쿠키도 만들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래서 어때, 기분이 오늘?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아? 오빠들이랑 오늘 영화 하니까 훨씬 재밌지? 아빠, 엄마랑 하는 거보다. 아빠 질투 나겠다, 진짜. 어이. 저는 하드 쿠키 주고, 자기는 똥 쿠키 주고. 영어 공부하고 쿠키 만들어서 좋았어요? 네! 얼만큼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쟈하고 맥은 어땠어요, 오늘? 우리 랑이랑 우주 만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잘해? 어. 착하다, 진짜. 아유, 아, 마음에 진짜. 드네. 어, 잘하네. 처음에는 약간 좀 남자라서 좀 랑이가 좀 잘하는 모습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잔이랑 시간을 좀 보내보니까 의젓한 면도 좀 많이 있고 나이에 비해 참 괜찮은 어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유리 씨도 처음으로 지금 랑이를 심부름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다들 처음 심부름 보냈을 때 어땠는지. 전 서울 다으리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하면서 지하철을 둘이 타고 아빠를 찾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은 저도 불안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하고 나면 성취감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그 공간에 갔을 때 자기가 좀 주도해보려는 그런 네네.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오케이, 시작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모하우스 메이슨입니다. I live with my mom, dad, and Maven and Maiden and Maisie here in Canada. 我长大后, 我想成为移民电影导演, Jam Le Livre, Jam Le Livre. 한국에 있는 삼촌 이모를 보고 싶어요. Bye bye! 자기 이모를 주고. 주마팔 Maven Morehouse. I'm 12 years old in Korea. I have two brothers named Mason and Maiden. What she wants to eat? 여기 눈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예뻐. 네, 진짜 긴장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귀엽고 깜찍한 셋째 막둥이 무메이든입니다. 전 불어 잘해요. Bonjour, je m'appelle Maiden.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자기가 봐도 자기가 귀여웠던 거예요. Got a smile on my face, though you're so far away. I think of you every day.
우리 지금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어요. 봐봐요. 차이나타운에 왔어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는데 만났네. 你的客人吃的是什么菜?然后这是我的哥哥文雷森. 오, 진짜 공부 많이 될 것 같아. 这是我的妈妈,你我.这是我的妈妈,你我. 你好,你好. 然后, 전 중국어도 아니니까 중국어 사람한테 말할게요. 지금 말할게요. 니하오. 니하오. 그냥 지나가고 그냥 가네요. 서울에 중국어 배우는데 그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죠? 예. 거기 가서 한번 중국어로만 짜장면 사 먹기 이런 거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 학습이 얼마나 사실은 스포츠는 다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귀여워라. 이칸 또好好吃耶. 면. 这是 면. 중국의 면. 면 中国饭然后菜很好吃. 我妈妈也很喜欢中国的菜. 강호동 씨도 중국말 잘하시죠? 난리.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